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들 심령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를 넘고 멀건너 온 세상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영원한 지옥불로 가고 있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드려진 이 예배가 저희들의 인생 예배가 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본당 헌당을 허락하셨고 이제는 삼운동이라는 새로운 미션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3.1조 영적 성장 시스템을 기반으로 스타트 만운동, 4천 망대운동, 237 치유운동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이 온전히 실행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3.1조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내가 속한 3.1조 팀에서 최고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의지를 이번 기회에는 반드시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언교회 우리 랩런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미 와버린 재앙시대, 질병시대, 정신병시대를 치유할 유일한 랩런트들이 예언교회를 통해서 양육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랩런트들을 위해서 영육관에 헌신하시는 랩런트 위원회 교사님들과 중지자분들과 교육자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신령한 하늘의 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24시, 25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귀한 대학 청년들, 현재 와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미래에 대한 많은 두려움들이 막연한 두려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원리스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버티는 수준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25, 기도 25의 영적 싸움의 기술을 가지고 초월적 응답의 주인공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대적인 예배를 위해서 시대적인 찬양대가 찬양을 준비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온전히 흠망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사랑하는 당회장 목사님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성령 충만함을 주시되 세계의 복음을 위한 중요한 결정과 결단하실 때에는 갑절의 영감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과 부교육자님들과 선교사님들과 중자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더러운 어둠의 세력,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 처방시켜 주시옵소서. 스타트 만운동을 시작으로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실 예수 그리스도 맡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예원 뉴스입니다. 1월 둘째 주 한 주간 우리 예원에 허락하신 응답 25 소식입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목사님은 지난 8일 교역자 수련회에 앞서 우리 교회 전체 교역자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목사님은 기도를 통한 영적 힘을 가지고 복음 사랑, 영혼 사랑의 마음을 다지라는 권면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필리핀 팔라원 해외봉사단이 1년간의 선교 및 봉사활동에 출발을 앞두고 담임 목사님을 예방했습니다. 이들을 맞으신 목사님은 봉사단원들에게 일일이 격려의 말씀을 전하시고 축복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사단법인 유니월드 10주년 기념 세미나 및 예원교회 NGO위원회 발대식이 지난 8일 열렸습니다. 이날 열린 비전선포식에서 목사님은 유니월드와 NGO위원회가 연합하여 랩런트의 뜰,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이 되길 바란다는 권면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진행된 발대식에서는 공로자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하시고 축복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경기 동남노회연합 재직수련회가 지난 8일 한빛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목사님은 응답 25의 주역이라는 제목의 특강을 진행하셨습니다. 주요 소식입니다. 주일 출석 1만 명으로 교회를 가득 채우는 스타트만 운동이 지난 6일 발대식을 치르며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습니다. 스타트만 운동을 위해 구성된 3인 1조는 우선 1단계로 정기 모임을 통해 말씀, 기도, 전도 포럼을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2단계에서는 대상자를 접촉하고 대상자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알맞은 방법으로 예배에 인도합니다. 그리고 3단계는 3인 1조의 예배화입니다. 대예배 4주 출석과 새가족 4주 교육 수료를 함께합니다. 이어 마지막 4단계는 3인 1조의 교회화로 대상자가 6개월간 지속하여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 하나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3인 1조를 구성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의 이 같은 4단계의 사역활동으로 4천망대의 주역으로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3 예원장로회 신년 할례 예배가 오늘 오후 2시 30분 원리스홀에서 열립니다. 참석 대상은 장로회원 부부입니다. 장로회를 위해 담임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메시지 속에서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2023년 피텍 중직자 집중훈련이 오는 29일부터 8주간 진행됩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로 피택된 모든 예비 중직자가 참석 대상입니다.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양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서로 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이런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는 도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올바로 분별해서 그 뜻을 행하는 언약적 도전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는 이 언약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023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담긴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하신 말씀도 다 여기에 포커스가 다 담겨진 말씀이에요. 주님의 지상명령이 다 여기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느냐? 구속사 성취라고 합니다. 구속사 성취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취시키시는 인류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구속사 성취의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세 단어로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것을 창조, 타락, 구속이라 그렇게 세 단어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첫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타락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언약이 다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간은 물론이고 이 세상 땅까지 다 저주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랑과 긍휼을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와 저주를 회복하는 그 길을 열었는데 그 길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절대로 원래 상태로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재창조의 역사를 뭐라고 하느냐? 재창조의 역사 구속이라 합니다. 구속. 일반적으로 구속하면 범죄자를 체포해서 신체를 석방해가지고 하는 범죄 용어인데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구속이라는 뜻은 모든 죄를 속량받고 죄를 다 사함받고 참된 해방과 참 자유를 말합니다. 그걸 구원과 속죄라 구속. 구원과 속죄를 줄여서 말입니다. 이런 구속사 성취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빼고는 설명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설명이 66권 성경이에요. 성경 66권을 다 그리스도로 바라봐야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인생 모든 저주, 모든 죄, 이 가운데서 12가지 영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가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모든 저주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것을 뭐라느냐? 복된 소식이라. 이걸 복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참된 해방과 참된 선언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주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행위와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우리가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아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나만이 누릴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사실을 지역민족 세계를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우리가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3.1조를 구성해서 스타트만 운동, 4천망대 운동, 237 치유 운동을 그렇게 펼쳐 나가는 이 새 3운동, 이 3운동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기 때문에 이걸 행하기에 도전하는 것이다. 이건 절대성입니다.
이건 당연성입니다. 이건 필연성이기 때문에 참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운동이 아니에요. 시대마다 다양한 표현을 써서 행하는데 2023년 예원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냐? 삼운동 시간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올인 집중하는 그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초월적 축복을 준비해놨다가 다 쏟아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이 스케줄 속에 들어오고 교회가 하는 이 운동 속에서 여러분 같이 들어오면 모든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응답을 받게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인들이 삐딱해가지고 불신해가지고 판단해가지고 강단이 선포하는 말씀 속에 순종을 잘 안 해요. 하는 척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알지도 못해 희미하고 미지근해가지고 삼운동에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삼운동 이 운동에 들어와야 초월적 응답을 한다. 언약적 도전하면 하나님의 환경과 상황을 다 나 자신 내 수준 다 초월해서 응답 25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신다. 응답 25 우리에게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해야지 우리 스케일을 가지고 무슨 237이라고 5천 정도 무슨 4천 망대를 쓰고 무슨 스타트만 운동을 합니까? 우리 수준 가지고 우리 스케일이 안 돼. 하나님이여 내 스케일을 가지고는 이 모양 이 꼬라지니 하나님의 스케일로 살아가는 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월 달에는 그렇게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1년을 이제 준비하는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단에 선포된 메시지 잡고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스케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앞에 홍해를 가리고 예리고도 무너뜨리고 골리앗도 무너뜨리고 아멘. 그게 하나님의 스케일이라니까. 하나님의 스케일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능력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스케일이면 다 이루어 주신다. 정말 영계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것으로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런 응답 25의 축복을 누리고 전과한 대표적 인물이잖아요. 이 사도 바울은 자유인으로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갔던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마디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빛을 비추었다라는 것입니다. 순교를 당한 후에도 순교를 당한 죽고 난 이후에도 이 바울이 쓴 주옥 같은 서신서 이것이 계속해서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계속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썼던 글 가지고 사도 바울 했던 행이 사역 가지고 전부 다 지금 계속 영향 주고 있어. 그의 선교와 이 전도 행적 전부 이걸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이라고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이 바울의 이 전도 선교 행전이 쫙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이후에 보면 이제 이 제가 빌립보 끝나면 바로 이제 사도행전 들어갈 텐데 사도행전 이 끝나면 서신서가 싹 다 거의 다 바울이 쓴 거예요. 바울의 이 신앙 행적이요 전도 선교 행적이 쫙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적 로드맵을 딱 주어놨어. 영적 로드맵입니다. 이게 저 바울이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다 가르쳐 줬잖아요.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사도 바울이 기록한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어떻게 행하는지 답을 얻고 이제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 초월적 축복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구원을 이루는 도전입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한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사실 구원을 이루는 도전 이 제목 자체가 좀 어색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아니 언제는 뭐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해놓고 무슨 구원을 이루라고 하느냐 무슨 구원을 이루라고 하느냐.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것은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구원을 이루라 이 뜻을 밝히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 무슨 말이냐. 구원은 내 힘으로 이루어준단 말이냐. 절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이룰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이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말씀했어요.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자기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야만이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존재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도대체? 구원을 생활 속에서 구원받은 너의 모습을 생활 속에서 나타내라. 그런 뜻이에요.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생활 속에 나타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신분과 권세를 제대로 누리면서 살아가라. 제대로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신분과 이 권세를 누리면서 현장에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영적 영향력을 입혀나갈 수 있어요. 오늘 2부에 마치고 군대 갈 우리 엠넌트 3명이 인사하러 왔어요. 군대 갑니다. 해병대, 해군, 공격 이래가지고 왔는데 내가 그랬습니다. 군대라는 데 이게 특수단체이기 때문에 뭐 같이 훈련받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이게 공동체장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이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과 권세를 통하여 빛을 발하고 영향 입히기 좋은 현장이다. 1년 반 동안 군성교사로 파송받는다는 이 신분을 가지고 당당하게 훈련할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뭐든 1등 해라. 사격도 1등 하고 훈련도 1등 해서 영향을 보여라. 야,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여러분, 세상 살면서 삶의 현장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직장 안에서 그 학교 안에서 그 사업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시민답게 천국 시민의 모습을 이 땅에 보여주면서 불신 요원들에게 면만길로 가는 저들을 돌이켜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 이것이 구원을 이루란 것이, 이것이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화의 과정을 말합니다. 성화. 그런데 이 알미니안주의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행위가 50대 50으로 그렇게 반반씩 있어야 구원받는다. 응? 제가 이 한참 시연합 청년회 활동할 때 이 지도자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목사님이라. 그런데 내가 참 설교를 들으면서 이상하다. 아이, 전부 다 은혜 받았다고 막 존경하고 난리인데 나는 아무리 들어도 뭔가가 내 어릴 때부터 자랄 때부터 그때는 뭐 신학 안 되는 때잖아요. 그냥 청년인 때인데 그걸 아무래도 이상하다 물었어요. 밤에 철회를 마치고 영도에서 차를 마치고 오면서 같이 앉았습니다. 우리 이모들 다 앉아서 내가 성격이 좀 돌직구잖아. 목사님, 구원을 믿음으로만 봤습니까? 행위로 봤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래, 구원과 믿음이 일치해야 된대. 아, 이분은 알미니안주의구나. 알고 보니까 성결신학을 해가지고 합동체에 들어왔어요. 성결신학의 바탕이 되니까 합동체가 하니까 이분은 굉장히 행위를 강조하는, 아무리 강의를 들어도 이상하다. 역시 알면 그날부터 딱 저는 나는 여기서 탈퇴한다. 여기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왜 그러냐? 이분은 내가 볼 때는 아니다. 그래서 수용을 처음에 난 모르고 모션 딱 하고 절대 안 하길래 이상하다. 왜 목사님이 그걸 안 하세요? 가만 보니까 이분이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알미니안주의가 있습니다.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두 파가 있어요. 칼빈주의는 오직 믿음을 구원한다. 알미니안주의는 믿음과 행위가 일치해야 된다. 천주교 비슷하지요. 그렇게 딱 나누어진 게 기독교의 기독교.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지 않냐.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행위가 반반씩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주의가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알미니안주의. 알미니안주의가 어디입니까? 이건 쉽게 말하면 WCC 소속한 교단들이에요. WCC. 그러니까 천주교는 뭐 아예 당연히 WCC 소속이고, 우리 개신교에서 보면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를 비롯한 오순절 쪽에 싹 다 민안주의입니다. 믿음과 행위가 일치해야 된다. 장로교 안에도 있습니다. WCC 소속된 통합적 여러분 잘 아는 영락교회, 저명성교회, 큰 교회들 많아 소망교회 다 WCC 소속. 이 신학을 어떻게 배우느냐? 통합적 장로교 이 신학대학에서의 장신대는 이렇게 가 전부 다 예수님 하신 거 성경에 나온 게 저 신화다 이거. 그렇게 가르친다니 그러면 나와서 그렇게 못 가르쳐. 그러면 교회 안 오니까 교인들이 우리나라가 보수적이니까 이제 시월 신학교 가르친다 안 가르치고 그냥 일반 우리 교회 우리 한국 정서상 가르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배워요. 전부 신화예요. 오병이 안 믿어요. 예수 무리로 그렇다 안 믿어요. 이게 WCC 소속된 장신이 내가 그렇게 한다니까요. 거기 다 배운 목사들이 제가 직접 다 내가 다 물어보고 확인한 거예요. 이런 성향이 한국교회에 있다면 일반 대상자를 일반 성도들은 뭐 잘 모르잖아요. 자, 신학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교회라고 같은 교회 아니에요. 막 십자가 붙여놓고 다 같은 교회 보면 큰일 납니다. 영적 분별력 예언교는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아멘. 정말 그리스도를 예수를 말 안 하나 그걸 잘 보라니까요. 잘 봐야 돼요. 일반적으로 거의 다 말 안 합니다. 알게 모르게 사상 속에 싹 뿌리내리기 사단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고도의 신학자들 통해서 고도의 전략에서 다 속이고 있어요.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으로 돌아가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할 때 대표로 난 목사님 대표 기도가 뭐였어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하는데 전에는 안 그랬다니까.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해서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그랬는데 요새 와서는 어떻게 하냐. 마치 기도하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모든 종교의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도 뭐라는지 아세요? 에이멘 우멘. 이 영어로는 에이멘이거든요. 근데 이걸 이용을 해요. 에이멘 사람 이름으로 여자 이름으로. 완전히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그럼 보시라고 영상 다 나왔잖아요. 그리스도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없습니다. 우리나라나 있지 없습니다. 홀리데이 노을자야. 그냥 휴식하는 그냥 휴가철이다. 그 노을자 그리스도 빼라. 그리스도 절대 그리스도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거란 말이야. 그거 이름 빼버려 없어. 아, 이름 자체가 없어. 특별히 본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이 표현도 잘못 해석하면 또 오해해요. 마치 구원이 취소될까와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떨라 그런 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은요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한 번 구원 받으면 끝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한 번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끝난 거라고. 믿음이 얼마나 좋냐 안 좋냐 그게 문제지. 얼마나 복음에 대한 열정과 그 깊은 높이와 길이와 높이 넓이를 알아. 얼마나 같은 예수를 믿어도 그 영적 그 비밀을 얼마나 아느냐 그게 문제지. 예수 믿는 거는 무조건 구원 받는 거예요. 무슨 구원을 우리가 뭐 이뤘다 없어졌다 그럽니까? 취소됩니까? 누군가를요 극진히 사랑할 때 누군가를 극진히 사랑할 때 생기는 마음이 이 마음이 두르고 떨리면 이 뜻이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을까 나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까 내 영적 상태가 내가 하는 이 말 이런 일 때문에 혹시 좌절하지 않을까 두르고 떨리면 그 뜻이에요. 그 뜻이라고. 그러니까 언제나 사람을 죽이는 방향이 아니라 살리는 방향으로 복음적 대처를 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삼일조에 임하는 우리 영적 자세가 돼요. 영적 자세. 아주 나보다 남을 낚이고 나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은혜롭게 제가 제일 가까운 가족을 뭐라고 합니까? 늘 우리 가족, 우리 집사람 크리스탈 모시듯이 모십니다.
그렇다면 잘못하면 깨집니다. 참 조심하면서. 난 안 돼가지고 조심할 게 없어요.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살면 되는데 집에 가면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처받기 쉬운 대상이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입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아무 생각 없이 말했다가 그게 상처가 돼요. 그 부모가 뭐 자식들에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했는데 그 자식은 상처야. 남편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 막 던지는데 그게 다 아내에게 상처야. 저도 복음 깨닫기 전에는요, 굉장히 상처를 많이 줬어. 나도 모르게 아내에게 상처 주고 자식들 상처. 나도 내 마음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말했어. 그러니까 집사람이 엄청 힘들었겠죠. 그걸 제가 복음 깨닫고, 하,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이 경상도 문화는 귀신 문화구나. 이래가지고 복음적 문화로 쫙 그렇게 합니다. 그대가 원하실 그리스도를 문화로. 그래서 내가 아주 모든 게 다 양보하고 제가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했는데 요즘 와서는 어째 역전돼가지고. 이게 뭐 완전히 그냥 옛날하고 달라요. 쎄졌어요. 여자들 나이 먹으면 남성 호르몬이 나온다더니 그냥 점점 강해져요. 보통요, 이렇게 예수 안 믿는 남편 예수 믿게 해달라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해가지고 남편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드디어 이제는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 신앙생활 잘하고 막 예수에 미쳐가 교회 미쳐가지고 막 신앙생활하면요, 그때부터 또 은근히 이 여자가요 남편을 비방하게 역전돼가지고 엄청나게 또 전에는 밥 뭐 식사라든가 모든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예수 믿게 만들려고 애를 써더니 이제는 반대에 내가 그냥 도리어다 반대로다 그냥 남편은 무엇이고 막 말 함부로 하고 막 그런데요. 저가요 목사님 저가 예수 믿기 전에는 엄청 잘했어요. 집사람이 막 참 뭐든지 간에 날 예수 믿게 만들려고 뭐든 양보하고 이해하고 그러더니요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이제는 막혀요 막혀. 그거 내가 그러죠. 이제는 막혀도 안 되냐?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남자다, 남편이다, 아내다 아니고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 본문 12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용을 이 앞 내용을 보죠. 앞에 내용들 그러므로 말은 그 앞에 내용들 다 한마디로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것을 플랫폼으로 해서 영적 영향력을 입히는 삶을 살자. 그 뜻이에요. 본문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원망과 시비. 이 바울이 밝히었잖아요. 원망하고 시비하지 마라. 원망 시비는요 마음에 뭔가를 자꾸 따지고 논쟁하려고 하는 이러한 그 내용이지요. 이 과정을 통해서 뭐가 나옵니까? 따지고 시비하고 원망하면 불평이 나오죠. 부정적인 말이 나오죠. 불신앙이 나오지요. 막 쏟아지지요. 그래서요 여러분이요 이 가정 또 성령이 인도받는 가정 되려고 하면 여러분 자신이 완전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천국을 인도받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사단이 어디든지 건드려가지고 박살을 실제 가정을 박살내고 교회를 박살내고 그냥 막 나누어버리는 쪼개버리는.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요 창세기 3장의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자기중심 때문에 다 박살납니다. 자기 유익. 이렇게 되면 결국은요 공동체가 원리서가 안 되니까 교회가 해야 될 사명 절대 못하는 겁니다. 힘이 있어야지. 우리는 이런 사단의 파괴적 공격을 미리 간파하고 영적 싸움 싸우시 바랍니다. 영적 싸움 싸우게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라.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자존심을 못 이기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힘내보라. 기도의 서론이 뭐냐? 치유입니다. 치유. 왜 상처받습니까? 말 한마디 왜 시험됩니까? 상처가 너무 많아. 치유받아야 돼. 기도하는 첫째 이유는 치유입니다. 치유.
치유, 내가 치유받아야 돼. 그 다음에 기도의 본론이 뭐냐? 성령 치유만 있지요. 기도 결론이 뭐예요? 우리 기도하는 결론. 지역, 민족, 세계입니다. 이게 기도 결론 나야 돼. 기도하는 이유가요. 다른 종교하고 다르지요. 영계 모든 성도들은 이런 기도의 힘으로 237 살리는 도전하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도전입니다.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자,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처럼 일방적으로 짜여진 프로그램이 따라 움직이는, 그렇게 움직이게 만든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 형상도로 지음받은 우리가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소원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두고 행하게 하라 하십니다. 특별히 행한다. 행한다. 이 말 헬라 말로 에네르곤이란, 에네르곤이 뭐냐? 에너지를 공급한다. 그런 뜻이에요. 에너지를 공급하면 행한다. 에너지를 공급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소원하는 마음을 주신과 동시에 그 힘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걸 그래 성취하게 하세요. 이런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14절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빛의 자녀로 당당히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빛의 자녀로 당당하게 사는 것. 그것도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에, 다시 말해서 불신자들 가운데 빛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라. 어둠이 캄캄한 세상이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입니다. 여기 빛을 발해라. 신앙생활은요, 세상과 동떨어져서 수도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본을 보여줘야 돼. 본을 보여야 돼.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본을 보여야 돼. 불신자 앞에서 본을 보여야 돼. 하나님의 자녀의 본을 보여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라. 우리가 무슨 빛입니까?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했기도 그 빛이 나를 통해 반사되어지나 반사. 빛이 반사된다면 여러분 태양이 무슨 태양이 그 자체에서 열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보면 순서가 그겁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 만들었어요. 무슨 말이냐? 빛이 해에 비추니까 해가 반사가 돼가지고 그 해 자체에서 열이 난 것이 아니라 빛이 비춰주니까 그 해가 빛을 받아서 우리에게 반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뭐가 있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 계시니까 빛을 반사해서 나타내라. 세상 속에 빛을 비추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을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기이한 빛이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십니다. 복음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바울은 빛된 삶이 구체적으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삶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생명의 말씀을 밝혀. 여기서 밝힌다라는 것을 헬라말로 에페콘테스, 횃불을 꽉 잡고 앞으로 내밀어 비추는 자세. 횃불을 딱 가지고 꽉 잡고 앞으로 쫙 내미는 거. 이걸 에페콘테스. 밝힌다. 그러니까 꽉 붙잡고 내미는 두 가지 행동이지요. 생명의 말씀인 이 복음을 굳건히 딱 잡고 그것을 불신자 앞에 딱 내밀으라. 도전해라. 선포하라. 그런 뜻이지요. 선포하라. 그 말이죠. 우선적으로 말씀을 단단히 붙잡아야 돼. 말씀을 잡아야 돼. 잡아. 말씀이 없으면 헛일이요. 빛에 비출 수 없습니다. 말씀 잡아요. 큰일이든 작은이든 지속적으로 여러분은요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끌어서 매 예배 시간마다 훈련 받을 때마다 선포되는 메시지를 단단히 붙잡고 특별히 24
강단과 소통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생명의 말씀을 현장에 밝히는 4천망대 운동, 237 치유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국내에는 4천망대 운동, 해외는 237 치유운동. 우리가 해외를 간다. 불신용은 모든 우상 종교, 모든 다 그 치유받을 대상이기 때문에 치유하러 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치유하러. 하나님의 말씀을 현장에서 그야말로 흘러가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3인 1조 다락방 기초 다섯 가지를 현장에 펼쳐나가는 이 4천망대 운동을 말합니다. 3인 1조를 가지고 응? 3인 1조를 짜서 얼마나 좋아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니까 이 다락방 기초 다섯 가지 그리고 전 세계 237 나라 선교망대를 세우는 것이 237 치유운동이다. 성교망대 세워야 돼. 237 장로를 왜 세우냐? 수백 명의 중직자들을 세우는 이유가 어디였느냐? 지역 구석구석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곳은 재앙지대입니다. 저주받은 지역이 땅이요. 사단이 장악하는 장악지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현장에 가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빛을 밝히라는 얘기예요. 빛을 밝히.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신 사역이고 우리의 사역이 돼야 돼. 전 세계 보세요. 전 세계 예수 믿는 나라 없습니다. 전 세계 보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그러한 제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어마어마한지 아세요? 여러분이 안 믿고 안 누리니까 증거가 안 나오니까 힘이 빠졌지. 오늘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보세요. 당장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성령 충만이 딴 거 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요. 말씀 충만, 기도 충만, 현장 증거. 아멘. 이거 성령 충만, 이거 확 나게 됩니다. 지역 구석구석에 생명운동 일으키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중직자 세운 거예요. 237 나라를 복음하기 위해서 237 장로 세워가지고 나라별로 다 맡겨놓고 기도하게 하고 가게 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요, 죽을 때까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다 237 나라 가야 돼요. 그리고 또 새 생명 또 전도된 사람 새로 들어오고 이래야지. 이거는 뭐 죽을 때까지 앉아다 뛰죠, 그냥. 그거 하나 원하는 거 아니에요. 가라, 가서, 가라, 가라, 가라. 가서 모든 족속을 제사삼아라. 가라, 땅 끝까지 만민에게 가라, 가라. 지금부터 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잘 갈 준비하세요, 갈 준비.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말걸 달토록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마음속에 그런 기도를 지금부터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해야 돼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천명, 소명, 사명이에요. 응? 그래서 하나님 날 건강 주시고 하나님 날 좀 물질 주시고 하나님 날 좀 좋은 사람 만나게 해서 이런 거 맨날 하면 헌일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 안 들어요. 구하지 마 그런 거. 구하지도 마라 그런 거.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그러면 너 뭐 더 해줄게 더 해. 보너스로 더 해줄게. 더하여 받는 거요. 서로는 더하여 받는 거예요. 아멘. 제가 그걸 증인이잖아요. 그게 내가 그걸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나는 계산 없는 사람이에요. 인도 따라 가버리는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몸 던지고 온 가족 다 던졌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고. 그럼 체험이 있어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잖아요. 책임져 줘 그냥. 아멘. 평생을 책임져 준다니까요. 책임져 줘요. 어제 내 친구들 못 이 중마고들 다 의사들 출시잖아요. 다 은퇴가고 있는데 그거 불렀어요. 왜냐 노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불러가지고 식사 같이 하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야, 정목사 대단하네. 자기 내 또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수백 명이 서울에 있는데 같이 등산도 가고 맞으면 자네 같이 니같이 이렇게 지금 그 나이에 지금 전 세계 행해요. 이야, 처음 보다 처음. 아무도 없다 우리 주위에. 여러분, 그리스도 빛을 바라면요 말 그대로 영향력을 입히게 되어 있습니다. 입히게 되어 있어요. 전 세계.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4천망대 운동, 237 치유 운동은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랍니다. 자랑할 그리스도는 자랑할 것. 그리스도 날이 뭐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 마지막으로 심판대로 오시는 그 날이 있는가 하면 우리 각자가 각자 그리스도나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바울도 그리스도 앞에 섰어요. 지금 재림 안 했습니다. 바울도 우리가 똑같이 선다고 그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합니다. 자랑할 것. 자랑할 게 뭐예요? 이게 2012년도 원단 제목이 있자 그리스도 날 자랑할 것이 있게 하리라.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면류관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언급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바울이 자랑한 면류관이 그리스도 앞에서 자랑할 것이 뭐냐? 데살로니가 교인들.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 영혼들이 다 하나님 옆에 자랑 아니냐? 여러분이 자랑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한 것이 뭐냐고요? 우리가 언제 세상 떠날지 모릅니다. 한번 주는 것은 정한이지요. 한번 주는 건 정한이십니다. 누구나 갑니다.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됩니다. 딱 섰을 때 자랑할 것이 뭐냐 말이에요. 자랑한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한 스펙입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느냐, 얼마나 영원 구원의 열매가 있느냐, 생명 구원의 열매가 바로 자랑의 면류관이다. 자랑의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직장을 다니든, 여러분 뭐 학교를 다니든,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상관없어. 뭘 하든지 간 여러분 목적이 뭐냐, 하는 직업은 서론이고, 그거는 서론이고, 서론 인생 살면 안 돼. 본론 인생이야. 본론 인생. 본론 인생. 그 본론 인생이 뭐냐? 생명 살리는 삶이야.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직업을 통해서 그 탤런트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뭐 하느냐? 세상 산할 동안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 생명. 복음 전하는 일. 그래서 그 자랑의 면류관이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본격화하고 있는 삶 운동은 전부 다 자랑의 면류관 얻을 수 있는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주 미션이에요. 기회입니다, 기회. 여기에 한 영적한 흐름을 타면 그리스도의 나라에 자랑할 것이 계속 쌓여가는 거죠. 쌓여가 쫙 쌓여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나라에 자랑할 것 쫙 쌓여지죠.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는 형벌 심판이 없습니다. 형벌 없는 불신자들은 다 형벌 심판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슨 심판이냐? 상급 심판, 상급. 예수를 믿어도요. 예수를 믿어도 계속 나와 있습니다. 해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어요. 다 구원은 받지만 천국 가면 상급이 다 다르다. 영계 모든 성도들 2023년 만국을 기업으로 깨리라. 이 언약 붙잡고 모두가 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삼운동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히 손을 달라고 내 손을 좀 들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간구했더니 하나님께 그래 내가 너에게 세 가지 손을 들어주겠다 그래서 아니 한 가지 손만 들어줘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내 손을 세 가지를 들어주다니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할까 그렇게 고민고민하다가 딱 발견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기도를 했는데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웬 여자들이 찾아와서 구애를 합니다. 귀찮을 정도로 여자들이 몰려와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모든 이게 무슨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사랑한다고 몰려오니까 너무너무 귀찮아졌어요. 이게 서툴어서라. 견디기 힘들어서. 사랑 공세에 막 지쳐서 죽을 지경이야. 그래서 하나님 옆에 할 수 없이 두 번째 손을 아랬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막 해라도 너무너무너무 견딜 수 없은 이 고통에서 건져 주옵소서.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아요. 저 잠잠해지니까 아유 살 것 같다 살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소원이 다 써버렸어요.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무슨 소원을 하나 남은 소원을 내가
앞으로 남은 생일을 살면서 행복하게 살까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성경구절이 생각났어요. 성경구절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사랑의 능력을 내게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이 그때부터 사람들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사랑 막 사랑이 넘 사람보다 사랑이 넘죠. 그 사랑을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다 보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그때부터 최고 행복을 찾았다. 성도 여러분, 2023년 새해 여러분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소원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기뻐진 뜻을 향하는 소원, 도전,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행복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삼일조 사역입니다.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 것에서부터 삼일조가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2023년 영계 모든 성도들 복음의 복음적 사랑으로 삼일조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복음적 사랑으로 삼일조 이루시기. 그리고 거기에 흘러나오는 참 기쁨, 참 감사, 참 행복, 참 평안 이걸 가지고 장결자와 불신 영혼들에게 흘러가게 해서 응답 25의 삶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를 지음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행하는 이 도전에 모든 영혼 가족들이 2023년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가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불신 영혼들 주께로 인도하도록 많은 주님이여 이 족속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주님의 스타트만 운동과 237 치유 운동의 주역으로 선임받게 하시고 4천망대 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은 온라인과 분당 헌금함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 길을 바르게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현장에서 주일헌금, 십일조헌금, 감사의 예물, 또 해외 선교헌금, 미디어 헌금, 또 복지헌금, 하나님께 드린 모든 예물들을 향기롭게 헌정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예물들 참으로 드린 가정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빛의 경주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가정으로 모두 다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의 쓰임 받을 만큼 경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직분 따라온 신앙 모든 청지기들 일평생 자랑이요 간증이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충성된 직분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고통당한 자들을 불쌍히 내시고 특별히 중환자 암환자를 주의 능한 손으로 찾아가셔서 안수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사가족 관심을 감사합니다. 문옥계 성도님, 박재동 성도님, 황규영 청년, 김다인 청년, 박은지 청년, 문혜린 청년, 김수현 청년, 김영래 청년, 임수현 청년, 신은총 청년, 이윤상 청년, 김규영 청년, 이보라 청년, 허중영 청년, 박수현 청년, 정민식 청년, 송은호 렘넌트, 정일란 성도님, 강진명 청년, 또 박지원 렘넌트, 전병무 성도님, 김지영 성도님 주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영계 나와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범적일 자 인생 해답 찾는 생애 최고 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인도한 김민숙 전사님, 민원희 권사님, 박송희 청년, 박주화 청년, 김주원 청년, 신인섭 청년, 허재석 청년, 이정우 청년, 이성경 청년, 김순아 청년, 최유정 청년, 이보람 청년, 강상진 청년, 김도훈 청년, 정은솔 청년, 고영광 렘넌트, 또 김광연 장로님, 노희섭 장로님, 전도사들 한삼삼 지어가시고 고원학교로 작정된 자들에게 생명을 던질 수 있도록 주께서 날마다 오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원교회 처음 오신 새가족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새가족은 인도하신 분과 함께 새가족실로 안내해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언약교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구원을 이루는 도전과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도전을 행하는 삶 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보면서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는 도전이라는 강단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을 이루는 도전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천국 시민다운 삶을 통하여서 불신 영혼들을 멸망께서 돌이키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도전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과 전 세계 빈 곳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절대 복음으로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삶 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인1족 활성화를 통해 3천만 운동과 4천만 대 운동과 237 치유 운동이 모든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의 면류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문제 해결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살아심과 성령의 역사심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 뜻을 향하여 힘차게 도전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사회 위에 파초 협력하는 모든 성교사님들, 해외지기의 모든 성도를 자라는 엠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